자, 오늘 메뉴는 멕시카나 신제품 신메뉴 리뷰입니다. 미스터 김치킨? 예, 김치치킨이에요. 이렇게 치킨을 시키면 종갓집 볶음김치를 주고요. 그리고 안에 김치 볶음이 같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 구성 18,000원입니다. 예, 이쪽은 뭐 서비스 리뷰고, 뭐 이게 같이 들어있네요. 이게 밥인가봐요. 밥튀김인가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왜 맨날 멕시카나에선 이렇게 도전 정신이 뛰어난 걸까요,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나도 솔직히 이거 시키면서, 진짜 시키기 싫었는데, 조합이 될까 싶었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아, 예, 눈썹 문신했습니다. 잠시만요. 아씨. 이걸, 치킨만 먹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데? 야미 누나 어서와요. 야, 내가 진짜 너무 오래 살았나 싶었는데 치킨을 김치랑도 먹고 괜찮은데? 맛있는데? 한 번쯤은 시켜 먹어도 절대 후회 안 할. 궁금하면 드셔도 되게 오 괜찮네. 생각보다 양념이 되게 잘 어울려요. 볶음김치에 양념치킨 소스를 한번 같이 버무린 느낌인데, 근데 되게 그 볶음김치의 맛이 되게 뛰어나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안 거슬려. 치킨하고 올려줬을 때 안 거슬려. 되게 감칠맛을 돋우면서 맛있는 볶음김치랑 치킨을 먹는 느낌이에요. 김치맛 나요. 진짜 나요. 멕시카나에서 뭐 오징어 짬뽕 치킨이 뭐 여러 치킨 이제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역대급 실험 정신에서 제일 성공한 치킨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18,000원? 이 종갓집 볶음김치만 해도 편의점에서 한 2,000원 돈 넘을 거로 하는데, 진짜 거짓말 1도 안 붙이고 괜찮아요. 치킨 진짜 맛있는 치킨 많잖아요. 솔직히 18,000원으로 맛있는 치킨 사 먹을 수 있거든요, 브랜드 치킨들. 근데 이제 배달비도 없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시켜 드셔보세요. 그냥 한 번쯤은 신기하네, 맛있네, 먹을 수 있는 치킨이요. 그리고 이건 처음 본 건데 이게 뭘까요? 뭐죠? 아, 밥이네. 김
김하고 밥하고 막 비벼가지고 튀겼나 봐요. 이래서 치밥이구나. 이거랑 같이 치밥해 먹는 그거구나. 닭다리. 여기 김치 보이죠? 김치. 이거 김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김치가 단짠이에요, 단짠. 진짜 아주 살짝 한 세 조각 뭐 넘어가면 살짝 입에 살짝 매콤한 감돌고 그 다음은 달달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느끼할 수 있는데 김치 맛이 또 팍팍팍 때려줘요. 내 돈 주고 한 번 더 사 먹을 의향은 한 번 더 정도까지는 있는 치킨. 근데 워낙 맛있는 치킨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은 하겠지만 여자친구가 자기야 자기만 김치치킨 먹었어? 나도 먹고 싶어.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맛없는 치킨 같은 건 아예 자기야 먹지 마. 돈 아까워. 이럴 텐데 그래 시켜줄게 같이 먹자 또. 그런 치킨. 굳이 거부를 안 하고 이제 시킬 수 있는 치킨. 의외로 되게 조화가 괜찮네. 진짜 살다 김치치킨. 김치랑 치킨이라니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밥을 돌려왔는데 여러분 밥이 안 땡기는데 굳이. 혜린님 어서오세요. 제 구매 의사가 아예 없는 치킨이 아니기에 나는 먹었지만 여자친구가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시켜줄 수 있는 치킨. 네, 어제도 오늘도 치킨 먹네요. 근데 나는 뿌링클 별로던데. 뿌링클 어린애들 되게 많이 좋아하지 않나? 여성분들하고. 배라 어서 와. 아, 총평을 할게요. 자, 마지막 총평하겠습니다. 자, 멕시카나에서 수많은 도전 정신을 위해서 뭐 오징어 짬뽕 치킨이 있었고 치토스 치킨이 있었고 뭐 신호등 치킨이 있었고 등등등 많았죠. 그 중에 제일 성공한 치킨이요. 예, 드디어 어느 정도 빛을 발했네요.
재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의 치킨의 맛이에요. 그리고 배달비 없죠. 그리고 18,000원인데 양 아까 혜자였죠. 닭을 큰걸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고. 오빠 어제 김치치킨 먹었는데 나도 먹고 싶어. 나 시켜주면 안 돼? 그래 자기야. 시켜줄게. 같이 또 먹자. 이렇게 나올 치킨. 어제 먹었지만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부탁을 하면 그럴 수 있는 치킨. 예.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예. 잘 먹었습니다. 추천, 추천, 구독!